어, 별난폰을 로비 중앙에 설치된 맨 샹들리에 샘플 다 준비됐어요? 지금 출발합니다. 네. 장명환.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몰라서 물어? 날 배신한 널 벌 주는 중이잖아. 풀어, 풀어. 날 죽게 던져주고 갔을 때 진짜 그 앞에서 딱 죽고 싶을 만큼 너무 슬펐어. 더구나 내 목숨 바쳐 사랑했던 남자가 날 사랑한 적도 개소리야. 효정아, 사랑한 적 없다는 말 진심 아니었어. 너도 알잖아.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. 홍세현이 널 죽이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. 그래서 홍세현이 날 죽이지 않을 거라니. 장명환, 나 그날 마저 죽을 뻔했어. 그거 쇼 아니고 진짜였어. 만큼 돌려주려는 거야. 네가 나 죽으라고 영화 공장 유가족들한테 던져주고 갔던 거 잊지 않았지? 정아. 은경엔 네 머리에 총알을 박았지만 난 겨우 주사를 찌를 뿐이야. 내가 훨씬 자비롭지 않아? 아닌가? 은경엔 널 죽이는데 실패했는데 난 성공할 거니까. 이러지 마, 효정아. 우리한테 다시 기회가 있을 거야. 아니, 나한테 이러지 마. 살려줘. 내가 잘못했어. 이제 좀. 기회? 더 이상 기회는 없어. 이러지 마, 효정아. 내가 잘못했어. 난 너 정말 사랑해. 제발, 제발. 이러지 마. 이제 좀 빨리 와!